이거는 그냥 시장 구경용으로다가 한번 뭐 돌려봐야 되겠네요. 정말 오늘 주말 토요일이라 손님들이 일에 많이 왔습니다. 지금 갑각류 경매장이에요. 갑각류라고 하면 꽃게, 대게, 킹크랩 이런 거 지금 있는 데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평소 대비 굉장히 복잡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꽃게 이랬는데 오늘 꽃게는 6,000, 숯꽃게가 6,000, 암꽃게가 4,000kg 들어와서 오늘은 꽃게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암꽃게는 등급이 다 있습니다. 딱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 단단하네요. 단단하면 살이 좀 차있는 거고 여기 물렁물렁하면 살이 이렇게 안 차있는 거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12,000원 이렇게 써져있네요. 가격이 13,000원. 예. 예, 시장 구경용으로 찍는 지금 영상이에요. 자바리가 많이 나왔네요. 얘는 자바리인데 이건 중국산 중국 양식이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바퀴 돌면서 보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은 경매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네요. 요 방어. 예, 방어입니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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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매시장입니다. 지금이 5시 21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오리가 지나가고 그랬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숭어가 여기 있네요. 4,500원 숭어. 여기 3,500원이라네요. 숭어가 3,500원. 싸긴 싸네요. 숭어가 3,500원. 만원씩 만원씩 안돼요. 여기는 전국수산, 전국수산입니다. 손님들이 많아요. 여기 한 바퀴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소라, 여기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다음에 폐류 쪽입니다. 폐류 홍가리비는 약 5,000원 키로에 그랬습니다. 5kg짜리가 25,000원 정도. 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우젓, 여기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 자반도 있습니다. 자반. 여기는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일본산 가리비 17,000원. 오늘 일본산입니다. 저건 저 하인 거 참가리비.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용신이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가기 좀 눈치도 봐 보이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냉동 전문 판매장 쪽이에요. 오늘 그냥 손님 많이 나온 거 한 바퀴 돌면서 얘를 한번 올려봅니다. 여기는 초원수산, 그 다음에 냉동식품들, 여기는 DC라인입니다. DC라인. 여기는 또 영남아기. 손님들이 많습니다. 예. 아귀같이 이런 것도 다 있구래요. 시장 구경. 그 다음에 하러 가져와서 맡기면 회 떠주는 데가 여기입니다. 회 떠드립니다. 네,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석화도 있네요. 오늘은 손님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네, 많이 나왔어요. 단새우 횟거리. 예.
많이 나왔네요. 이쪽에 갑오징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갑오징어 전어가 오늘 좀 2만원대. 그래도 노량진 전어는 다른 데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전어는 초래포구가 쌉니다. 요 홍게도 좀 보이네요. 꽃게가 좀 나오니까 여기저기 꽃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숭어. 숭어가, 예. 숭어가 있습니다. 숭어 쪽이. 예. 여기까지 일단 돼지수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래포구 난전어시장 시장 구경용으로 한번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전부 다 한 마리 4kg 한 마리 4만원. 꽃게 꽃게가 15,000원 친구 15,000원. 이제 2kg 하면은 25,000원 주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손님들은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좀 있는 편이에요. 전부 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젓갈 새우가 많이 좀 나오고 좌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꽃게 위주에서 젓갈 새우도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낭패가 저리 많네요. 네, 간장게가. 전부 죽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죽은 거는 선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좌판, 바다쪽. 저거 2만원 꼴뚜기. 병어가 크네요. 독자병어. 물이 아직 좀 나가고 있는 건가?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있네요.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이. 예. 전어 새끼. 두 마리. 여기 왜 저 싸네? 아, 여기. 품질이야. 한 마리에 3만원인데 두 마리 5만원 주시는구나, 여기는. 예, 여기는 두 마리 5만원이면은 보통 여기 가격이 괜찮은 거네요. 예. 두 마리를 사셔야 되구나. 예. 여기 중화새우. 키로에 5,000원, 4키로에 2만원. 예. 네. 여기 새우, 요즘 젓갈 새우용이 많습니다. 젓갈 새우용이 많아요. 전부. 네. 여기는 여기 젓갈 새우. 네, 그래. 여기 이렇게 파시는 분들, 젓갈 새우 한 마리 3만원 하지 25,000원까지도 내려가네요. 새우가 25,000원. 한 군데서 25,000원 이제 가격 좀 내려가기도 하네요. 이제 원래는 2만원 하다가 3만원 했었는데 이제 3만원 지키다가 좀 양이 많고 손님들이 좀 덜 오니까 이제 25,000원. 콜 나오는 데가 있나요? 제시콜. 새우는 25,000원. 한번 이제 해야 될 것 같네요. 암깨는 뒤에 꼬리딱지를 만져보고 단단한 걸 고르시면 좋습니다. 예. 사람이 이래 많아요.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예,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온 시장 구경용. 예. 예. 떡집에서부터 이쪽으로 골목을 가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구이 생선 식당하고 겸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젓갈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쪽에는 폐류를 이렇게 파시네요. 가격을 다 써놨기 때문에 여기는 편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폐류 가리비. 가리비가 들어있네요. 만원 킬로그램은 이런 걸 가격 좋네요. 아주, 예. 구이. 예, 식당 쪽입니다. 식당과. 예, 해치. 요 골목. 예. 전화에 있어요. 여기 있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여기 문어네요. 돌문어. 돌문어 젓갈. 요 젓갈도 다 있고요. 예, 여기 시장. 왼쪽에 이 집은 제가 실망한 집.